무슨 방송이지? 그러니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국회 통과로 군소정당 국회 입성이 수월할 전망입니다. 특히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은 더욱 희망의 국회입니다. 자, 황경영 대표의 형량 배 원외 정당 하면은 황경영 당이 나온 거야. 이게 모든 방송단이 허경영은 신문 광고에는 못 내는데 텔레비에서는 노다지 허경영 보도해줘 안 해줘? 이게 방송이 유리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신문 광고 또 조선일보 두 번 나갔죠? 조선동화 나가고 인천 경인일보 나가고 막 지금 이제 대전에 나가고 계속 전국을 나가고 있는데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예, 근데 우리 정당사에 우리만큼 광고비 나가는 당 있나?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공약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 국가혁명 대당금당은 허경영 이름을 쓰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데, 방송에서는 그게 허경영이 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뭐, 원내가 지금 앞으로 군소정당이 판을 친다. 그럴 때 허경영이가 맨 먼저 딱 나와. 자고 마치 정당이 36개, 40개 정도 돼. 정당이 지금 살아있는 정당이. 그런데 전국 정당을 가지고 있는 당은 3개야. 여당, 야당, 국가혁명당. 어때요? 우리가 청와대 가지고 내 국회를 장악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지자체는 해체하고 국회는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장악하는 거야. 털어보라, 털어보라. 발사 출국에는 6명이 출사표를 가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 연동형 비례제가 군소정당에 유리한 건 달라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때문입니다. 올해 총선에선 비례 몫인 47석 가운데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 위주로 나눠갔습니다. 여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거야. 기준은 3% 이상. 일단 당원 1,000명을 확보한 시도당이 5곳 있어야 비례 후보를 낼 수 있는데 충북에도 소속 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만 7곳이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건 허경영 당대표가 있고 충북에서만 벌써 6명의 후보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게 뉴스 얼마나 좋아요. 이 뉴스 좋죠.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합니다. 253명을 지금 현재 출마시켜서 원내 의석을 해서 150명 확보해서 국회 들어가서 법을 일사천리로 바꿔서 내년부터 그냥 국민 배당금을 줄 수 있도록 요원의 반도체 무속 통과 국회의원 수 대폭 축소 등 33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가 예산 60%를 절약한 300조와 상류층 탈세를 막아 내년 200조,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내년 100조, 세수 800조로 20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항상 1번으로 국가혁명 배당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후보 등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1위가 되면은 홍보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텔레비 방송에 많이 내주겠죠? 그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보 등록이 253지역에 전부 다 해서 1,000명 정도는 등록이 돼야 돼. 알겠죠? 이거는 우리 국민의 4월이 걸린 거예요.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을 실현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였어. 알겠죠?